인천에선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남동구의 한 중학교에선 지난달 31일부터 10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3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13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고, 미추홀구 의료기관에서도 동일 집단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3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187명 발생해 34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6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74명으로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60.7%, 준중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은 81.3%로 나타났습니다.